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온화하고 좋습니다. 요즘에 뭐 운동하기도 좋고, 생활하기도 좋고, 여러 방면으로 이제 날씨가 온화해서 활동 범위가 넓고 좋습니다. 요즘에 의사 정원제, 정원제라는 것이 그게 어느 정도 국민들이 학습을 하고 학습의 기회라든가 취직의 자유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제약을 받는 그 제도가 정원제입니다. 그것은 국민들의 모든 자유,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독과점 제도가 정원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원제라는 게참 있는 게 이상합니다. 그게 기업들이 얘기하는 독과점 형태의 정원제나 마찬가지예요. 테레비 보면은 정원을 늘린다고 그러니까 지금의 머리 좋은 학생들이 전부 다 마음이 들떠가지고 이제 학교를 가야 되겠다. 의사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포부가 넓고 젊은 사람들이 진출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정원제를 해서 딱 막아버린다? 그리고 의사가 부족해가지고 지금의 진료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국민들이 진료 공백 상태가 되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 그렇잖아요. 정원제라는 것은 독과점 제도나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독과점 기업을 하는 거는 똑같아요. 정원제라는 것은 그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원제 제도라는 게 부합하는 제도인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은 다른 것도 정원제를 형평성을 생각을 해서 본다면은 정원제를 다른 것도 해달라고 청원서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한때는 공인중개사도 너무 많이 배출이 되니까 한집 건너 공인중개 사무소가 있어가지고 벌어먹기 힘들다. 그래가지고 정원제를 해다와 해서 청원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정원제를 하지 않으면서 어떤 특정한 부분만 정원제를 한다. 그것은 완전히 역차별입니다. 완전한 자유경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애국의 의료 개방도 하고 정원제 폐지를 하고 어느 학교든 의과 대학 과목을 도입해서 누구나 정원 제한 없이 의사가 될 마음이 있는 학생들은 누구나 공부를 해서 면허를 딸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한집 건너 병원이 있고 미용사나 이용사나 공인중개사나 한집 건너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병원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면 국민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그 병원에 가가지고 하숙 생활을 하면서 이중으로 돈을 들이면서 치료하는 것보다 집 근처에 많은 대형 병원, 애국의 의료 개방을 해서 문턱을 낮춰서 많은 세제 혜택을 준다고 그러면 애국의 의사들이 우리나라의 병원을 차려서 완전 국제, 완전 경쟁 체제로
만들어야 그게 바로 민주주의에 부합되는 제도다. 그게 과연 그 정원제라는 게 민주주의에 그 부합하는 제도인지 정말로 회의를 느낍니다. 아직도 그런 것이 있다. 정원제라는 거는 뭐 의사만 정원제를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정원제가 있다면 전부 다 폐기를 해야 됩니다. 혁파를 하고 무제한 경쟁체제를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국민들이 직업의 선택의 자유, 학습 선택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국민들이 그 뜻을 품었다면 어떠한 곳에도 학교 다닐 수 있고 응시할 수 있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 부여를 평등하게 주어야 한다. 그 테레비 봤잖아요. 그 의사 정원제를 뭐 2,000명, 3,000명은 늘린다고 그러니까 아 나도 의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지금이 학원가도 들뜨고 학생들도 들뜨고 난리잖아요. 그게 그 완전히 그 정원제라는 것은 그 독과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혁파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 그게 정원제라는 게 과연 부합하는 제도인지 회의를 느끼는 국민들도 꽤 많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의사가 부족해가지고 지금의 응급실이 제대로 24시간 돌아가지 않아가지고 진료를 받지 못해서 생명을 위협받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 이 마당에서 정원제를 시행하게 되면은 단체 행동을 한다. 이렇게 보도가 되더라고요. 과연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끌고 가는 것이 합당한 건지 혁파를 해서 완전 경쟁체제를 해서 애국의 의료 개방을 완전히 하고 국내도 정원제를 완전히 폐지를 해서 다른 그 학과처럼 마음대로 학과를 설립해서 의대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의사면허 시험을 전국에서 5천만 명이 다 응시할 수 마음의 뜻만 있다면 응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 사법고시도 그렇게 했잖아요. 정원제 없이 그다음에 그 응시 자격도 아주 낮추어서 5천만 국민 누구든지 뜻만 세운다면은 변호사도 할 수 있고 또 의사도 할 수 있고 그렇게 국민들한테 100% 기회 부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을 하고 정원제는 혁파를 해서 없애야 한다. 그래야 의사들이 많이 배출되고 애국의 의료 국제 개방을 해서 세제 혜택을 준다든가 애국 사람 의사들 병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진출해가지고 의료 개방을 완전히 해서 완전 정원제도 없애고 해서 완전 100% 경쟁체제를 만든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요. 지금 다른 것은 다 그렇잖아요. 공인중개사도 정원제 없잖아요. 이미용사 자격증도 정원제가 없잖아요. 누구든지 하려면 응시해가지고 자격증 따라. 그러면 의사도 누구든지 공부를 해서 의사면허증을 따가지고 개업하려면 하고 마음대로 그 직업의 선택. 국민인데 완전히 100% 부여해야 되잖아. 이거는 공산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정원제라는 게 과연 타당한 그 제도인지 회의를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텔레비 보도를 보면서 이제 한마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